안녕하세요, 봄비입니다. 이번 여행은 늘 가는 뻔한 제주 여행 말고 좀 더 색다른 여행을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하는 그대로 따라해도 성공하는 제주 이색 여행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주 이색 데이트 첫 번째 여행지는 카트, 승마, 미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세리월드입니다.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 세리월드 테마파크.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짜릿한 속도와 드래프트를 즐길 수 있는 카트 레이싱 체험입니다. 조정부터 씻고 천천히 달려도 되기 때문에 저처럼 장롱 면허인 분도 또는 어린아이도 타기 쉬운 카트입니다. 핸들과 브레이크, 가속 페달이 전부인 단순한 구조이지만 최고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는 스릴 만점 카트. 세리월드 두 번째 체험은 승마입니다. 스마트 가이드 계속 촬영, 셔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 승마 모자는 필수. 망치 18세, 대두 14세. 말은 엉덩이로 가면 뒤로 뒷발치기 때문에 위험해서 뒤로는 가면 안 됩니다. 승마 체험은 단거리와 중거리가 있으며 안전요원과 함께 동백나무길 바로 옆 돌담을 따라 거닐며 힐링하는 코스입니다.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이죠. 세리월드 마지막 체험은 1500평 면적의 3500그루의 동백나무가 식재된 미로숲을 탐험할 수 있는 동화속 미로공원입니다. 전망대인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찾지 못했어. 여기다! 드디어! 중간에 아기자기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한 와이어를 이용해 제주 위를 나는 스릴 만점 액티비티 짚라인입니다. 방문 전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하면 좀 더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잘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안전교육장. 개인 소지품은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물함에 넣어두고요. 샌들, 하이힐, 치마 이용은 제한됩니다. 만약 없다면 신발 및 속바지는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복장과 헬멧을 갖춰 입으면 본격적인 탑승 준비 끝! 참고로 안전 문제로 몸무게는 30kg 이상, 100kg 이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짚라인은 처음 타봐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조천 후배 자리한 제주 랄프는 4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총 길이는 약 700m입니다. 코스마다 거리와 난이도가 달라 매번 새롭게 즐길 수 있죠. 처음 짚라인을 탈 때는 벌벌 떨었는데 1코스 이후부터는 한 손으로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산나무숲, 노차밭, 연못까지 발 아래 들 수 있는 제주 랄프 짚라인. 집와이어의 특성상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액티비티를 신나게 즐겼다면 이제 실내의 공간에 마련된 다양한 전시와 정원을 보러 갑시다. 알바오름과 윗방오름 사이에 위치한 제주랄프는 액티비티 외에도 넓은 부지에 다양한 가든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파크 한가운데 용암 동굴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용암 동굴은 내부에 조명등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어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동굴 끝자락에는 실루엣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26,000평의 동산에 150여 종의 허브와 야생화가 식재된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허브 동산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을 쉬어갈 시간. 모든 일정을 끝내고 방문한 허브 동산 첫 번째 일정은 신발을 벗고 지친 발을 쉬어갈 수 있는 황금 조교 코스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자, 팔들 한번 씻어보세요. 박하 향기가 쑥 올라오면서 눈도 시원해질 거고요. 밥 먹는 손 굉장히 일어나거든요. 쓱싹싹싹 문질러주시면 되게 좋으세요. 허브 아로마 향을 통해 조격을 하며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며 활력을 주는 황금 허브 조격 체험은 그냥 조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까지 들을 수 있어 더 재밌는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허브 동산을 구경해 봅시다. 해풍을 맞고 자란 싱그러운 허브가 가득한 표선의 허브 동산은 2000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150여 종의 허브와 야생화로 채워진 동산입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입구에서 지도 받고 관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며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뻐. 허브 동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몽허브르트 교회입니다. 허브 동산의 몽마르트 언덕이라 불리는 곳이죠. 가을에 핑크뮬리 종탑으로 유명한 곳. 여기 가을에 와야 합니다. 요곳은. 오, 여기 종 있다. 조. 땡. 하이브. 저는 일부러 허브 동산은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잡았는데요. 허브 동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후 6시부터 관람한다면 낮과 밤을 고루 즐길 수 있습니다. 당일에 한해 영수증을 지참할 경우 재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에는 꽃, 밤에는 빛 구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죠. 엘사! 얼음공주? 참고로 허브 동산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제주 이색 여행지 그럼 끝!